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말이죠. 소액을 투자함으로써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국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는 상품입니다.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지경일 때와 위탁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임대를 줬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한 4년, 5년 전만 해도 말이죠. 우리가 소액을 투자해서 여러분께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 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또는 모텔이나 호텔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 계략적으로 현금, 자기 자본 한 5억 정도 투자하시면 말이죠.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그런 권리를 취하시면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나 모텔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 평균 수익률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즉 현금을 말이죠. 한 10억 정도는 투자를 하셔야 원하는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할 수 있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말이죠. 소액을 투자함으로써 평균 수익률 이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이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이렇게 제가 한번 기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윤동주 시인의 서시 다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런 아주 대목이 가장 좀 인상 깊은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서시 한번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읊어보시고요.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전북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368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4년 5월 20일입니다. 이게 콤마가 하나 빠졌네요. 2004년 5월 20일. 통상 이제 지금 말이죠.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을 소액으로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 호텔의 내용 연수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통상 1990년도 사용 승인을 받은 그런 호텔이나 모텔이 많은데 본 호텔은 말이죠. 2004년도 5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받은 거 하나 또 주목해 주시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그렇게 좁은 평수가 아니죠. 평수가 177평이고요. 제곱미터로 환산하시면 585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 1180인데요. 여기 콤마가 잘못됐네요. 1180제곱미터입니다. 네. 1180제곱미터. 네, 여기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평수로 환산하시면 357평입니다. 현재 매가 25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좀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났네요. 현재 본 물건은 직영 중이 아니라 임대 중입니다. 네, 소유자가 임대를 줬죠. 네, 임대 중인 거 하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최대 이용자 19억 가능하고요. 현재 이용자가 19억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말이죠. 1.59명의 15억을 이용자를 받으셨고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19억을 채무 인수가 가능합니다. 금융권에 이미 다 타진을 해본 상태고요. 따라서 이제 자기 자본 6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월 매출은 4,700만원씩 꾸준히 이루어져 있고요.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죠. 객실수 28개, 주차 20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네, 일반 네,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제곱미터당 51만 9,900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공시지가가 한 평당 네, 171만 8,678원에 해당되는 네, 전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네, 리모델링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보시면 소유자가 말이죠. 10억을 투자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이다. 그러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현재 소유자는 네, 임대 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지경이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임대를 주고 있는데 네, 임대 중인데요. 현재 이 본 물건은 네, 명도가 가능합니다. 네, 명도가 가능해야 여러분께서 직영으로서 운영할 수 있겠죠. 제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말이죠. 인기가 있는 그런 강의 콘텐츠 중에 꾸준히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말이죠. 바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직영일 때와 네. 위탁을 줬을 때, 그 다음에 임대를 줬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이 콘텐츠를 가지고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는데 제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말이죠. 재생목록에 보시면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여러분께서도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직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은 위탁이나 임대는 가급적 조금 회피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직영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본 호텔의 소유권자는 타 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임대를 주고 있죠.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떠한 장단점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임차인은 말이죠. 임대를 주게 되면 현재 세입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세입자는 세입자의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말이죠. 수익이죠. 수익인데 단기 수익입니다. 단기 수익.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단기죠.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시고 직영을 운영하시면 물론 장단기 수익을 어떤 누리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고 계실 계획이시지만 임차인은 말이죠. 시세 차익이 없지 않습니까? 뭐 약간의 이제 권리금 정도는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단기 수익입니다. 단기 수익.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설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 현재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을 때 매출이 4,7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본 호텔을 취득해서 직영을 하신다면 플러스 알파만큼의 매출은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올릴 수 있는 그 논리적인 이유가 뭐가 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세죠. 세입자의 자세와 여러분의 자세, 세입자의 열정과 여러분의 열정이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 또 이제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 호텔에 대한 장단점을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는 운영 노하우를 또 여러분께 제가 제공을 해드리죠. 또 거기에 파생되는 게 또 월 매출이 플러스 알파만큼은 더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제가 또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월 매출이 그만큼 올라온다면 우리가 수익률도 또는 순수익도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호텔의 가치가
전평가된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호텔을 또 처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호텔을 처분할 때 보다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다. 결론 뭐냐? 그래서 가급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한은 직영을 저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말이죠. 출장이나 비즈니스 고객이 많이 오는 상권입니다. 상권이기 때문에 운영하기도 상당히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우리가 얼마 투자하시죠? 현금 6억 투자하시죠? 현금 6억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까?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매달 순수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얼마나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충족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저는 객실수를 여러분께 크게 중요하지 않다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해서 객실수 28개가 여러분께서 목표로 설정하신 데에서는 요건은 100% 충족이 된다. 그래서 객실수가 많은 거는 너무 여러분께서 선호하지 않으셔도 된다. 충족 요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말이죠. 소유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거좀 양해해 주시고요. 본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1대1 상담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릴 걸 약속드리고요. 이 위에 이제 제 휴대폰 번호가 올라와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호텔에 먼저 이제 이자 지급액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이자, 네, 지급액. 현재 19억 융자 받은 거 여러분께서 채무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19억. 최대 레버리지 효과 19억을 누릴 수가 있고요. 19억은 1.59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2금융이 아니에요. 저축은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도 좀 저렴하겠죠? 네, 5.5%입니다. 2금융 같은 경우는 6.5%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59명이기 때문에 이자율도 한1% 정도 낮게 형성돼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오냐면 1억 450만 원이고요. 매달 여러분께서 부담해야 될 이자액은 871만 원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네,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 6억을 투자해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죠. 네, 자기 자본 6억 투자하시고요. 월 매출 4,700만 원으로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없다 가정하고 현재 매출 4,700만 원에서 매달 누릴 수 있는 순수익은 1,640만 원입니다. 네, 1,640만 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자 지급액도 다빼어제어 제로 여기서 우리가 제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금까지 다 제외한 세후 순수익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32.8%.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나왔죠. 요즘에 이제 금리가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상당히 조금 우리가 평상시보다는 좀 부담이 더하죠. 네, 한1% 이상은 우리가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물건 중에 30%가 넘어가는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물건을 좀 많이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본 물건이 수익률이 이렇게 30%를 넘게 나오는 거는 첫 번째는 말이죠. 자기 자본이 적게 소유돼서 그러는 겁니다. 순수익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게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4,700만 원이 나오면 평균 순수익이 1,640만 원이거든요. 매달.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알파를 아까 강의 초반에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 알파만큼 우리가 매출을 올린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구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매달 우리가 더 많은 순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물건은요. 전북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6억으로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다.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